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4절인데 4절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법치행정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지. 그럼 행정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하고 법률에 근거하고 법에 위반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행정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됐어. 행정을 할때 근거 규정 있나 보고 또 정해진 내용에 위반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법들에는 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 법의 효력도 다른 여러 법들이 존재해요. 응? 그래서 그 행정을 할때 따라야 될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논의하는 게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응? 행정을 할때 따라야 될 법들에 어떤 거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 행정을 할때 따라야 될 법에는 첫째 몇조몇조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법조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법 있지? 그런 걸다 통틀어 성문법이라 그래. 성문으로 성문법들이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할 거는 행정을 할때 따라야 될 법에는 성문의 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무슨 법이 있어? 행정을 할때 위반하면 안 되는 법. 헌법이 있어. 헌법. 헌법. 첫 번째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위반한 조치를 했다 그러면 위헌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 그렇죠?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어. 국가에 관해서 기본적인 걸 정해놨어. 그래서 입법에 관해서도 국회에 관해서도 또 행정부에 관해서도 사법부 법원에 관해서도 뭐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막 이렇게 쭉 우리나라 경제 질서는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약 131개 조항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근데 헌법은 아주 원칙, 기본적 원칙을 선언했어요. 기본 원칙. 그러니까 여기는 세부 사항이 없어요. 응? 뭐라고 딱 선언했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국민은 재산권이라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의 종류, 얼마만큼 보장되는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대로 법률로 정해놓으래. 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면 국민이 내야 될 세금의 종류, 응? 그다음에 뭐 세율은 얼마만큼 뭐 이런 것들은 국회가 정한다 법률로. 그래서 다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헌법이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국회가 법률로 행정 분야마다 이제 법률로 중심 아주 뭐랄까 중심적인 내용, 응? 내용을 법률로 정했다. 우리 아까 읽었듯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적인 권리,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그건 절대로 국회가 꼭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기관도로 정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누가 만드느냐를 한번 기준으로 뭐 헌법은 누가 만드는 거로 생각하지? 아니야.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법이야.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법이야. 그래서 헌법을 새로 만들 때또 고치는 거 있잖아. 개정할 때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저기는 아니잖아. 그저뭐 옛날 고대 도시국가 뭐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소규모 도시국가는 아니니까 거기야 뭐 시민들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토론해서 이렇게 합시다 정하기도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못 만든 거야. 대표기관 국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고, 응? 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시켜.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민한테 물어봐. 투표. 그래서 우리 19세 이상 국민들이 투표로 찬성하면 확정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헌법은 우리 여러분이나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국가의 목표는 뭐고 어떻게 국가의 조직이 이루어지고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선언을 우리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으로 하는 거야. 국민 투표로 최종 정한 거야. 그리고 그거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국회대로 법률로 정해라. 이거 헌법에서 국회한테 법률로 정하라고 줬어요. 우리 국민이. 그래서 국회가 만들어요. 응? 법률로. 근데 이게 이제 중심인데 근데
우리 법이라는 게 국회가 이제 만들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로 중요한 사항은 정해놓는데 세부 사항이 있잖아.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막 이런 거는 국회가 법률로 다 정하려고 그러면 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넘겨줄 수 있어요. 국회가 넘겨주면 안 되는 거 있어. 국회가 직접 꼭 정해야 되는 거. 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거는 국회가 직접 꼭 정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걸 정해놓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넘겨줘도 돼. 그래서 국회가 넘겨줘요.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우리 국가 행정기관에게 넘겨줘. 뭐뭐에 관해서 딱 정해. 뭐뭐뭐뭐뭐뭐뭐는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뭐뭐뭐뭐는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부른다. 행정입법이라 그래. 행정입법. 응? 이게 바로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로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이거를 명령이라고도 칭한다. 명령. 그죠? 그럼 아마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명령. 이게 뭐야? 명령이라는 게 국가기관이 국가의 행정기관이 만든 법 명령이라 그래. 그럼 조금 아까 말했듯이 어떤 거 있을까? 국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중요한 거 법률로 정해놓고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거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대통령이 만드는 법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름이 뭐라고 붙여진다 그랬어 아까. 무슨 무슨 법률 시행 무슨 무슨 법 시행령자를 붙여. 그래서 여기다 같이 쓰면 시행자분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있어. 그다음에 근데 이것 갖고도 더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이각 우리의 행정 분야마다 뭐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부 장관도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열몇개 부처 장관들 있잖아. 각 소관 업무가 있는데 그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말고도 더 세부적인 거, 더 구체적인 거. 응? 그건 또 장관한테 정하도록 또 권한을 넘겨줘요. 우리 권한 넘겨주는 걸 위임한다 그래. 그럼 법 제정할 권한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요거는 니네가 정해라. 요건 니네가. 근데 이거 아무거나 막 넘겨주면 안 된다 그랬어?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지. 그것까지 넘겨주면 안 되고. 그거 이외의 사항, 세부적이고 이런 거는 사항은 넘겨줘도 돼. 그래서 넘겨주면 국회가 넘겨주면 대통령이 그런 거 정해놓는 게 있고 또 누가 있을까? 국무총리한테 정하라고 넘겨주는 것도 있어. 그럼 총리가 또 만들어. 그러면 그 법, 그런 총리가 만드는 법을 총리령 이렇게 불러. 응? 그다음에 또 누구한테 만들라고 넘겨주냐면 행정 각 부의 장관들. 아까 말한 뭐, 응?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장관한테 더 세부적인 거 정해라. 법 제정권을 넘겨주면 장관이 만드는데 행정 각 부라 그러잖아. 외교부, 국방부. 그래서 부령이라 그래. 부령. 응? 네, 장관이 만드는 법이야, 이건. 응? 근데 장관이 만드는 법인데 이게 이것도 거의 대부분 이름이 100%는 아니지만 이거는 무슨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응?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 그래서 이법 명칭을 딱 보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겠구나 하고 거의 99%는 맞출 수 있어요. 응?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잠깐 나왔는데 야, 우리 운전면허 취소 이런 거 정해놓은 법이 무슨 법이 있을까? 응? 국민한테 운전 일단 못하도록 금지해놓고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운전면허 내준다. 그리고 운전면허 받은 사람은 또 음주운전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의무 정해놓고 이거 운전 위반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고 뭐 면허 취소 정지시킨다. 무슨 법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이라고 있어. 그지? 응? 그게 바로 이거야. 국회가 만들어놓은 도로교통법. 그런데 거기 도로교통법에서 중요한 내용 정해놓고 더 세부적인 건 대통령한테 정하라고 넘길 권한 줬어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응? 그리고 또 뭐야? 또더 세부적인 건그 소관 부처 장관들로 만들라고 또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소관 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야.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어놓은 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고 법이 있어요. 응? 그렇게 이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놓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되잖아. 우리 공무원은 크게 국가 소속, 국가가 임명하고 월급 주고 하는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 있죠. 그 다음에 각 시도 소속으로 지방 공무원 이렇게 구분 나누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직 공무원 되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죠 업무할 때 지키고 따라야 되는 법입니다. 국가의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야. 응? 그런데 요거 말고 행정입법인데 명령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여기까지의 법은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야. 응? 전국에 다 똑같이. 근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 그 지역마다.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나라 또 지방자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지역마다 자기네 지역 내에서만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적용되는 법을 또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치입법이라고 합니다. 자치입법. 응? 그래서 이것도 넓게 보면 행정입법인데 명령 얘기. 이건 국가행정기관이 만들고 자치입법은 이제 조례라는 법이 있고 규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조례하고 규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 인천광역시 규칙 이런 게 있어요. 인천에만 적용되는 법. 응? 네. 여러분이 인천시 지방공무원 되잖아. 그러면 이거 다 알아야 되고 이것까지 알아야 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자기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까지 알아야 되지. 그죠? 근데 국가공무원이 되면 이건 몰라도 돼.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고. 응?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법이 이게 효력이 위에 있을수록 효력이 높은 법이야. 내려올수록 효력이 낮은 법이야. 그래서 효력이 낮은 법을 만드는데 더 효력이 높은 법. 우리가 이제 이거를 효력 가지고 보면 상위법, 하위법 이런 말을 써. 효력이 센 법이 높은 법이 상위법. 효력이 낮은 법이 하위법이야. 하위법을 만들면서 효력이 낮은 법 만들면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하위법은 무효야. 응? 그 위반됐는지를 또 사법부에서 다 판정 내려주고 응? 하죠. 자, 이게 성문법의 종류야. 여러분이 공무원 되면 특히 이제 인천시 공무원 같이 지방 공무원 되면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나? 근데 여기다 또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또 있어. 이 성문법의 종류 중에 이것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가 우리 국가 내 적용하려고 만든 거죠. 이거 공통점을 묶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국내법이라고 다 이제 퉁칠 수 있겠지? 국내법? 근데 우리 이제 외국하고 못 맺지? 경우에 따라 조약 같은 거 맺어요. 그죠? 외국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에서 뭐 세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 행정에 관한 내용 포함해서 조약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조약도 행정을 할 때 또 보고 따라야 될 법이에요. 응? 그래서 성문법에 요거 플러스 또 뭐야? 조약이 있어요. 조약.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제 이것들 이 체계가 다르니까 이 성문법의 종류 중에 조약하고 조약은 우리나라가 딱 사인하는 거야. 응?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하고 서명하고서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그거는 아닌데. 국제사회에서 대다수 나라들이 다 지키고 따르고 있는 규범이지 그런 걸 이제 국제 법규라고 칭합니다. 조약 및 국제법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을 하는데 관련된 거라면 이것도 지켜야 돼요. 이것도 위반하면 위법이 돼요. 응?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성문법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의 종류가. 응? 그래서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막 뭐 행정하는 공무원 되면 뭐 이렇게 알아야 될 법. 근데 자기 법이 무수히 많지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자기 담당 분야가 주어지잖아. 자기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그 관련된 법들만 알면 되는 거지. 그 법들이 뭐 헌법은 딱 하나니까 헌법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법률, 대통령령, 응? 뭐 부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쭉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성문의 법 이게 우선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될 법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우선이에요. 성문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원칙이고, 근데 이 성문의 법이 완벽할 수 있을까? 100%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못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만드는데 100% 완벽하게 못 만들어. 항상 빈틈이 있어. 그리고 만들어놨는데 또 새로운 일이 생겨요. 뭔가 새로운 게 또 생겨나고 뭐 해서 또 그거 추가하고 막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성문의 법이 이게 완벽하진 않단 말이야. 어? 완벽하지가 않아요.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응? 이 빈틈을 메워야 될 필요가 있어.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인정되는 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다 총칭해 부르냐면 불문법이라고 그래. 불문법. 한자로 보면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은 법. 응? 몇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법들을 통틀어 불문법 규칙이에요. 불문법. 응? 그래서 법은 크게 두 종류야. 성문법과 불문법.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 공무원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이제 우선으로 치니까 성문법을 보고 법대로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문의 법이 어떤 문제에 적용할 성문의 법이 없어. 응? 안 만들어져 있거나 없을 수 있어요. 빈틈이 있어. 그럴 때는 성문의 법 규정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적용하고 따라야 될 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불문법이라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불문의 법으로 인정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행정에 관한 관습법이라고 있어요. 행정 관습법이라고. 이거 말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 이게 오랫동안 업무 처리해온 관행 같은 게 있잖아. 업무 처리한 선례 수년간 막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 처리 해왔잖아. 그러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규정도 없고 그러면 그 관행대로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관습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법원의 판결대로 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판례법 이렇게 칭해요. 판례법. 응? 자, 그러니까 성문의 법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근데 법 규정도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해석이 이러쿵저러쿵 있을 수 있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뭐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궁금하면 그 규정이 이런 뜻이고 이렇게 적용해서 판결한 사례도 있을 거야. 그것도 따라서 찾아보고 응?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성문의 법이 없거나 빈틈이 있거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거라고 판결한 사례들 이거 보고 거기에 맞춰 또 해야 돼. 이 보충적으로 그 다음에 최후에 이것도 없다. 성문의 법 규정도 없거나 뭐 하여튼 빈틈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관습법도 없고 관습으로 쭉 관행도 없고 또 관련된 판결 예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도 그럴 때 최후로 끌어들여서 따라야 되는 게 일바 조리라고 하는 거죠. 조리. 좀 처음 들어볼까요? 조리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법 원칙. 원칙 있습니다. 원칙.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누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이게 맞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어떤 원칙 같은 거야. 그거를 접어 묶어서 조리 또는 법원칙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응?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요거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돼. 응?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응? 근데 여러분 공무원 아니라도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아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민원인한테 혼나. 아니 공무원 그것도 모르냐고. 오히려 가르쳐주고. 응? 그래서 적어도 자기 업무 분야에 관해서는 법을 제대로 찾고 응? 적용한 사례들이 있나 뭐 이런 거 다 알고 업무를 해야 돼. 응? 여러분 법을 잘하는 사람이 그 조직의 중심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지금 보자.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법 공부하고 이제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행정법을 안 하고 선택 안 하고 들어가는 공무들 들어가면 고생 좀할 거예요. 고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법을 너무 모르니까 이 업무 처리에서 되게 미숙함이 많이 나올 거고 아마 공부해야 될 거예요. 업무 처리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응? 위법한 행위를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막그 상대 국민이 막 문제 제기하고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이렇게 돼요. 결국은 그 위법한 업무 처리도 징계하고 징계당해요. 응? 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국가 국민에 대한 신뢰도 깨뜨려지고 그 정부의 신뢰가 깨지잖아.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응? 자꾸 위법한 일을 한다. 신뢰도 깨뜨려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 이거 다 낭비 아니야. 제대로 했으면 필요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잖아. 절차, 시간, 금전적으로 얼마나 낭비야. 그런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야? 법 바꿔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대통령령 바꾼다는 거야. 공무원 시험 과목 정해놨어요. 시험 과목 바꿔서 행정법을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 시험 과목에 행정법을 다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2021년부터인가 다 필수로 보게 한다는 거냐. 그렇지? 왜냐면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법을 모르면서 하니까 자꾸 문제가 터진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응? 아니 이명박 정부에서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응? 무슨 수학 과학 이런 거 보고 시험 보고 들어가지고 법이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 관련 업무분야 법을 어떻게 찾아서 관련 업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법조문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 말이 돼요? 웃기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응? 그리고 법이 이렇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안 그렇다고. 응? 한번 이게 이제 용어들이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처음에 어렵지. 자꾸 갈수록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것도 봐. 논리가 우선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법을 정할 때 헌법에 맞나? 법률 그 규정 찾아보고 법률에 맞나? 그다음에 대통령령 이 시행령이 있으면 있나 찾아보고 이거 다 인터넷으로 다 업무 처리하면 찾아볼 수 있어. 누구나 국민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딱 치고 들어가면 그 우리나라의 이 국가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 떠. 다 찾아보고 업무 처리 할수 있어요. 응? 거기다가 이건 없지만 판례 이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어. 응?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된 판결들도 여기 다 이쪽으로 다 여기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적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을 할때 성문법 먼저 따져보고 성법이 없다. 그럴 때는 이때 불문법을 또 동원해서 업무 처리하고 뭐 왜냐면 일선 현장에서 보면 뭐 국민이 뭐 이렇게 뭘 신청하고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없던 뭐라 그럴까? 좀 새로운 생소한 일이야. 그럼 다 모여서 또 회의하고 하겠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법대로 하는 거로 맞느냐? 뭐 하면 이제 그중에 법을 잘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발언하겠지.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응? 그래서 이게 법대로 하면 이 상위법, 이 법률이 이런 내용이 있고 법률에는 없지만 제가 쭉 찾아보니까 조항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관련된 어디 장관이 만든 시행 규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상사 중에는 업무만 실제 많이 처리했지 이 법을 안 배우고 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뭘 주로 내세우냐? 맨날 이것만 내세워. 야, 우리 맨날 관행상 이렇게 해왔어. 그렇게 처리하면 돼.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처리해온 관행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처리해온 관행은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고 바뀌어서 이제 성문의 법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이게 다르네. 성문의 법만 그동안에 쭉 해온 관행이 있긴 한데 새로 법이 만들어져서 성문의 법으로 다른 내용으로 돼 있네. 이것대로 따라야 돼. 이게 우선이야. 성문의 법이 우선이고 이게 없거나 빈틈이 있을 때 이걸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이게 우선이 아닌 거야.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쭉 있습니다. 자, 우리
관련 이제 쭉 있는데 몇 가지 판례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럼 책에서 우리 저 조약 및 국제법규 항목 있죠? 성문법에서 그죠? 그 밑에 보면 판례 알아보기 있는데 2번 판례. 그 굵은 글씨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가트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 여기 굵은 제목 있는 거 있지? 이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판결이거든. 자, 여기에 적용된 논리. 여기 봐봐. 이게 이제 여기 저 GATT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그게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이야. 응? 근데 그 조약이 우리 행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키워드가 이제 조례하고 GATT야. GATT를 이제 그 우리 번역에서 어떻게 불러? 첫째 줄에 있나? 1994년에 맺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있잖아. 그거 영문 약자에 따서 GATT. 응? 이건데. 그러면 지금 사안이 뭐냐면 우리 인천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 내용이 뭐냐면 인천시 뭐야? 그 저 뭐라 그럴까? 인천시에 있는 학교에 급식 제공하는 업체들 있지? 그 급식 제공하는 업체들 중에 국내 농산물만을 사용해서 급식 제공하는 업체한테는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과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조례를 만든 거야. 응? 어때 우리 생각하기에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아? 우리 국내 신토불이라고 해서 하여튼 외국 농산물 말고 국내 농산물만을 사용해서 학교 급식 제공하는 업체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도록 한다. 혜택을 주고. 응?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켰더니 다른 업체가 반발한 거야. 뭐라고 반발해? 이거 조약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 무효로 판결해달라. 속는 거야. 응? 판결은 결론이 어떻게 됐어? 조례가 조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만들었다면 무효다. 무효 판결 내렸죠. 그러면 그 GATT 조약에 뭐라고 되냐면 이거 국내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지. 응? 그러면 여기에 적용된 논리 봐. 지금 어느 게 더 효력이 센 법, 높은 법이야? 조례하고 조약 중에 효력이 어떤 게 더 높을까? 상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조약은 외국과 맺은 조약은 이게 법률의 효력을 가질 때도 있고 또는 요 명령의 효력을 가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국회 동의를 거쳤지? 국회 동의까지 거치면 그럼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주고 그냥 대통령만 사인했다? 대통령령의 효력을 갖는 거야. 장관만 사인했다? 그럼 부령의 효력 갖는 거로 보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 GATT라고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국회 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래. 그럼 무의 효력을 갖는 거야? 뭐와 같은 효력을 갖는 거야?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과. 봐. 법률이면 효력이 한참 높아. 뭐보다? 조례보다. 그지? 그러면 외국 농산물하고 국내 농산물하고 차등하면 안 되게 상위법이 정화되어 있는데 하위법에 해당하는 조례로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 혜택 우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이 위반되니까 하위법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지. 응? 이런 논리. 자, 2번 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5번 판례 또 공부해 보자. 5번. 5번 판례 공부. 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네. 그죠? 어디로 갔어? 지금 일본이 뭐 우리나라한테 뭐 수출 뭐 규제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 어디다가 이거 냈어? WTO. 그죠? 기사 나왔지? WTO에 지금 제소했잖아. WTO가 국제 무역 기구 같은 그 무역 분쟁 재판하는 곳이에요. 판정. 응? 자, 근데 이거 보니까 5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WTO에 가입돼 있고 조약에 중국도 가입돼 있어. 응?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가 있어. 응? 정확히는 이제 타일 화장실에 이렇게 타일 붙이잖아. 타일. 근데 이 중국에서 타일을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
그리고 덤핑 판매라고 한 말 쓰지. 엄청 정상적 가격보다 엄청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 덤핑 판매라 그러잖아. 주로 어느 때 써먹어? 응? 어느 때 써먹어? 이 경쟁 업자들 다 죽이려고 할때 써먹지. 완전히 자기네 원가 이하로 막 파는 거야. 몇 달간 그렇게 팔아봐. 자기네도 적자지만 결국 뭐 하자는 거야? 누가 버티나 보는 거지. 그럼 상대방 경쟁업자 안 따라올 수 없지. 자기네도 가격 내리지. 그지? 우리 더 내려. 누가 이기나 보자. 결국 상대방 경쟁업자 망해요. 그럼 다 나가지. 그럼 나 혼자 남잖아. 그럼 난 이제 가격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혼자 독점해서 이득을 막 보는 거지. 그치? 이런 게 이제 덤핑 판매하는 거야. 응? 근데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타이를 엄청나게 이제 원가 이하로 낮은 가격에 막 수출하는 거지. 그럼 우리 국내 업자들이 죽겠다고 난리야. 근데 이거 이제 덤핑 판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중국 업체한테 그래서 뭐야? 세금을 왕창 물렸어요. 관세. 덤핑 판매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왕창 물릴 수 있어. 그래서 반덤핑 관세라는 세금을 왕창 중국 타일 업체한테 물렸거든. 근데 중국 업체가 반발한 거야. 반발하더니 어떻게 돼? 이거는 WTO 협정 위반이야. 이러면서 소송을 낸 거야. 어디다가?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응?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업체에 자기한테 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금 부과를 했다, 관세 부과했다, 이거 판결해달라 소송을 낸 거야. 이 사건인데 판결은 어떻게 냈어? 우리 법원이, 야 이거는 두 가지. 첫째, 이 WTO 협정이라는 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게 적용되는 법이다. 국가와 어느 기업 간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응? 두 번째, WTO 협정 위반 이 분쟁 사건은 어느 한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사안이 아니고 어디서 재판하게 돼 있어? 따로 국제 재판소가 있어요. WTO 재판소라고. 지금 우리가 일본이 취한 그저 수출 규제 이거에 대해서 WTO에 지금 제소해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지금 싸우고 있다고. 응? 작년에도 한건 있었지. 작년에는 우리가 저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잡은 물고기들 있잖아, 생선. 응? 후쿠시마 저 원전 폭발. 그래, 원전 사고 있었던 데냐. 그러니까 거기에 바다가 다 방사능으로 오염돼 있단 말이야, 물질로. 그래서 후쿠시마 앞에 거기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우리가 수입을 막았어요, 못하게.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일본이 그 WTO에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겼지. 그것도 아주 작년에는 극적으로 이겼대. 거기는 2심으로 하나? 그럴 거야. 근데 2심제로 하나? 그런데 1심에서는 우리가 졌대요. 근데 정말 뒤집기 힘든 건데 역전했대. 2심에서 우리가 이겼대. 그래갖고 그 후쿠시마 농산물 계속 수입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금 WTO에 제소해서 지금 재판 중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갔다 왔잖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 WTO가 아주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일본은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궤변 내려놓고 해서 뭐 우리가 이길 거로 낙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돼. 어쨌든. 자, 어쨌든 이 본론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중국 업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그 반덤핑 관세 세금 부과한 거 위법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결론은 우리 법원은 야, WTO 협정 위반 사건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 적용되는 문제이고, 어디 가서 재판해야 된다? 응? 따로 정한 그 WTO 국제재판소, 거기다가 소송을 내야지 우리 국내 법원이 재판할 사항이 못 된다. 이게 판결이에요. 재판 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럼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그 중국 업체는 어디로 갔어야 돼? 지네 중국 정부에다가 호소해야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런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 이게 지네 말도라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중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WTO 재판소에다가 소송을 냈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6번. 중요합니다. 6번. 6번 판례 뭐야?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이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있어요. 요거의 핵심은 자 이거 남북 간에 이게 합의했는데 이게 조약이냐 이게 문제야. 조약의 정의가 뭐야? 국가와 국가 간에 응? 문서로 지키기로 합의 맺은 게 조약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건은 남북한 사이가 국가 간의 사이냐 하는 게 문제야. 응? 결론은 어떻대요? 남북한 남한과 북한 사이는 국가와 국가 사이로 봐요, 안 봐요? 국가 간의 사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의 국가고 원래 출발은 단일한 민족이었는데 분단된 특수 상태다. 응? 그래서 이게 그 별도의 다른 국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는 서로 그래요. 서로 국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남한, 북한이 독립된 국가라서 올림픽도 다 독립된 국가로 따로따로 나가죠. 응? 근데 이제 남한과 북한 간에 둘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응? 자, 그래서 국내법적으로는 그래요. 어쨌든 6번 판례의 핵심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결국 어떻게 돼? 밑줄 친 부분, 남북한 당국이 각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상환에 성의 있게 이행을 약속한 것이긴 하지만 뭐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대. 핵심은 그거야.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응? 이런 조약을 위반하고 그러면 국가 간에 서로 배상해야 되고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응? 그래서 국내 법화가 동일한 효과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응. 자, 그런 얘기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습법 얘기도 잠깐 나오죠? 응? 불문법원하고 관습법하고 판례 알아보기 있죠? 거기 한번 잘 찾았어요? 판례 1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판례 1번. 응? 1번은 외울 건 아니야. 그냥 같이 읽어보자는 거지. 판례 1번을 보니까 관습법이란 어떤 걸 관습법이라고 그러는데 응? 사회에서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이 된 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르는 것 이걸 말한대. 그러니까 이 말을 풀었으면 그 속에 관습법이라고 법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 하나는 뭐야? 첫 줄에 거듭된 관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뭔가 계속되는 관행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응? 첫 줄 끝에 사회의 법적 확신. 응? 이게 뭘 말하면 이 사회 구성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 그 관행대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관습하고 관습법은 조금 구별해야 돼. 관습은 그냥 관행만 있는 거고 그게 그 관행대로 돼야 되는 거야. 그 이제 지켜야 될 의무, 법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려면 그게 하나가 더 추가돼서 첫째 그때 사회의 법적 확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그렇게 관행대로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생각하는 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요소,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면 이제 뭐야, 그러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법적 규범, 응? 법으로 이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관행만 있지 사람들이 그 관행대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법적 확신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는 아직 관습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야. 응? 참고로 그냥 읽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판례는 6번. 6번 판례를 공부합니다. 자, 6번 판례 보면은 굵은 곳이 나와요. 부분에서. 야,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문법으로 정해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성문법 종류 어디에도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고 규정하는 거 없어요. 성문법에는 없어. 그런데 우리 노무현 정부 때뭐 하려고 그랬지? 수도를 저 충청도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법률 국회에서 수도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했어요. 응?
그런데 그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이거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다 판정해달라고 신청까지 들어간 거야. 거기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어? 응? 법으로 성문법으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된 건 없지만 거기에 두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뭐야?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래. 응? 그러면서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자명한 일이고 응? 그러면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논리가 이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걸 성문의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는 조선왕조 이래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고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응? 그러니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놓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인정한다. 근데 그다음부터 좀 이상한 논리를 핍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 나라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면서 무슨 말을 만들어내? 관습 헌법이란 말을 만들어낸 거야. 응? 관습법인데 헌법의 효력을 갖는 거래.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는 관습법으로서 인정이 되며 효력도 되게 높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 거래. 응? 근데 그것만으로도 조금 더 부족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우선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려는 성문의 법률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거든. 그럼 이게 우선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 무슨 또 언급을 하냐면 관습헌법은 뭐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또 언급해? 여기가 되게 이상한 논리야. 응? 거기 무슨 말 들어갔어?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 썼죠? 그거 정말 황당한 논리야. 우리나라는 무슨 법을 우선시하는 나라라고? 성문법.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거나 할 때 보충하는 차원에서만 효력을 갖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말을 썼잖아. 관습헌법,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얘기했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뭐 있다 이 궤변이 있어. 이거는 이제 수도를 옮기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궤변입니다. 이건 법 논리로는 이상한 거야. 응? 어떻게 아니 성문법이 우선이고 이 관습법 같은 이 불문법은 성법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만 법으로 인정되는 거지 성문법에 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여기 똑하니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아 이거 황당하지. 그래놓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응? 그 헌법을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절차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결국은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길밖에 없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 만들어서 수도 이전하도록 법률 만들어 추진한 건 헌법 위반, 위헌, 무효 판정. 그 수도 못 옮기게 한 거지. 그래서 방법은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수도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아둘 점은 지금 말한 것 중에 요 6번 판례에서 핵심은 뭐야? 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 헌법으로 인정. 응? 그죠? 두 번째.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응? 이 단어를 이 부분을 유의하면서 읽어두면 돼요. 자, 그래서 관습법. 그다음에 하나 또 언급된 거라면 9번 한번 읽어보세요. 아, 8번, 9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되겠다. 8번, 9번 그때 묶어서 취지는 같아요. 8, 9번이. 뭔 뜻이냐면 관습법이라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응? 오랫동안 관습법으로 이렇게 인정되어 오던 것도 이제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해서 예전에 관행대로라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바뀌면 그거는 법으로서의 가치를 부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자고를 읽어두고요. 자, 오늘의 공부의 마지막 논점은 판례법에 대해서 본 거죠. 자, 판례법.
법의 경우에 판례 알아보기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1번을 중시합니다. 1번을 중시하면 자, 보자. 대법원이 어떤 소송 사건을 받아갖고 판결을 내렸대. 그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을 해석하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판결문에서 제시해 놨대. 응? 그런데 유사한 사건이 또 생겼대. 그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판결을 내려놨는데 그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또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밑에 하급 법원이 지금 재판한대. 그러면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 법원의 판사는 대법원이 내린 판례에서 밝힌 견해를 존중해서 재판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같은 동일한 사건은 아니거든. 위에서 분명히 말했더니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 유사한 사건이라고 그랬지. 동의 같은 사건이 아니거든.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즉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 유사하지만 다른 사건이라거든. 그 다른 사건이라면 하급 법원이 예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해서 밝힌 견해를 반드시 법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같은 사건이면 어떻게 돼요? 상급 법원이 판단한 거에 하급 법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야? 1번 판결의 핵심 단어는 유사 사건 또 주체지 끝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 아니야? 응? 그게 그거야. 유사하기는 하고 한데 같은 사건은 아니라고. 예전에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과 유사하기는 한데 같은 사건은 아니야. 그렇다면 하급 법원은 유사 사건을 다시 유사 사건을 맡아 재판한 하급 법원은 대법원이 내린 비슷한 사건에서 판결 내린 걸 존중하는 재판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재판할 수도 있다. 키워드 알겠죠? 유사 사건, 응? 다른 사건. 이게 포인트예요. 1번 꽤 잘 나옵니다. 판결문에. 그리고 이제 뭐 조리 이렇게 있죠.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행정 공무원이 되면 따라야 될 법의 종류 이런 걸 공부했고 요 부분, 요 조리 내지 법원 측이라는 부분 이게 다시 정리하면 일단 성문의 법이 많이 있어. 많이 만들어져 있죠.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완벽하지가 않고 만들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문장 법조문 문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갈등 이런 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할 때 이게 말하면 상식의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법원칙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법원칙 이 부분이 사실상 행정 업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 업무하는 데 매우 중요. 네, 질문 한번 해보자. 이거는 기사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엊그제 그저께인가 봤는데 뭐가 나왔냐면 저 군대 육군 중사래. 그러니까 뭐 부사관 뭐 이런 거로 이제 근무하는 거지. 근데 이게 바람났어. 그 동료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인데 그 남자 중사가 육군 중사가 동료의 와이프랑 바람났어. 불륜. 그래갖고 뭐 하여튼 뭐 걸렸어.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았어. 징계로 뭐 정직 몇 개월 뭐 이런 거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 육군 중사가 위법 주장하면서 소송 낸 거야. 그 위법의 이유는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우리 이제 간통죄 없잖아. 간통죄 없으니까 처벌은 못해요. 응? 옛날에 간통죄 있으면 뭐 벌금형, 징역형 이런 거 이제 형벌로 선고했는데 지금은 그건 사생활 문제다 해가지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걸로 하잖아. 그래서 처벌은 못하지만 징계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정직 3개월인가 뭐 했는데 그거 그거 왜 사생활 문제인데 그걸 들어서 응? 그 징계를 하느냐? 그리고 징계 조치도 과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위법을 주장했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 소개된 거야. 기사에 잠깐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게 순수한 사생활적인 영역에만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군대 조직의 특성상 응? 그것도 특히 뭐야? 그 동료의 와이프하고 바람난 거 아니야? 응. 그 조직의 내부의 그군
결속력을 해치고 등등 품위 유지, 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렇게 가지고 그 정직이라는 조치가 과도한 징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그런 거였어. 응? 응.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고 별개로 또 뭐야? 우리 민사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그거는 뭐야? 손해배상 문제. 누가 누구에게? 그 동료인 남편, 동료인 남자가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 문제, 정신적 손해 막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서. 그건 민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내가지고 배상. 그건 또 별개입니다. 당연히 배상 책임져야 돼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법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민사 문제, 주로 이제 손해배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징계, 공무원인 경우는 징계, 아니면 일반 업자인 경우는 뭐 영업정지, 면허 취소 정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법에 보면 뭐 위반한 거에서 벌금 징역형 이런 처벌하도록 돼 있으면 그것도 재판에서 형사처벌이라는 그런 문제. 이런 게 다 규정이, 그러니까 물론 다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죠. 있으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 그럼 공무원 됐는데 음주운전하다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뭐가 될까요? 도로교통법 위반 해가지고 법에 벌금이나 징역형 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검찰, 경찰 조사받고 재판받아가지고 뭐예요? 벌금형 이런 거 받을 거야. 그거는 형사상의 문제라 그래. 그거 말고 여러분한테 경찰이, 적발한 경찰이 다 통보해요. 그러면 여러분 몸담고 있는 부서에서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징계해요. 음주운전. 응? 그래서 뭐 정직이 됐든 뭐 침범 파면, 여러 번 위반하면 파면까지 갈 수 있죠. 뭐 징계. 이건 행정적인 문제. 응? 거기다가 음주운전에서 사고 냈다고 쳐봐. 누구 차 박았다든지. 그건 이제 민사 문제. 아, 그건 또 별개 또 형사 문제가 되지. 그런 사고까지 내고 그러면 아까 형 그것까지 더해서 음주운전 플러스 사고까지 해가지고 형사 문제. 거기다가 상대방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주로 행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손해배상 문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뒤쪽에 뒤에 가면 그걸 공부를 하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이 늘어나고 재밌어요. 사건들 하고 공부하면. 응? 이 사건에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내려지냐. 우리 저 무슨 사건 언론 보도 딱 나오면 막 댓글들 막 달아. 근데 정말 무식한 댓글들 많아. 이게 이 국가가 운영하고 뭐가 작동되고 재판에 이 관련되는 법 논리에 따르면 판사는 그렇게 재판할 수밖에 없었어. 결론은. 근데 막 뭣도 모르고 막 저 판사 뭐 파면 시켜라 어떻게 저따위 판결을 막 쏟아내. 무식을 드러내는 거야. 응? 아까 말했듯이 아니 판결한 판사를 대통령도로 파면해달라고 청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무식의 소치지. 상권분립을 모르는 거. 응? 네. 그거는 거기다 할 게 아니라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응? 응. 그래서 법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야. 이제 법을 공부해 가면 점점점 사건 판례 공부하면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응? 알게 될수록 재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논리를 익힌 다음에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 문제 풀어보면 또 재밌고, 그죠? 예. 같이 쭉 해나가면 내년 4월 대비 시간은 이제 충분하니까 같이 차근차근 합격을 위해서 진행해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어요. 예.